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2부에도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요. 1부와 다른 거는 2부 때에는 또 막판에 핵심 중에 핵심, 핵심 오브 핵심, 바로 다음 주 시장 전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단을 요청해 주시고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꽤나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그렇죠.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느껴셨던 분들도 다시 살려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게다가 오늘, 사실 시장 분위기가 좀 주춤하긴 했지만, 예. 동접자 3,000명까지 모아주신다면, 날선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으니까, 네. 좀 더 많이 모아주시면요. 저희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께서 아까 전에 반도체 뭐 10개 뭐 수르륵 뭐 나온다고 했던 그렇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네. 허튼 소리를 하신 게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진짜 3,000명 모이시면 저희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좀 내놔주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어깨 좀 힘 좀 좀 여기 이쪽에 좀, 예, 불어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살지 근데 저희가 일부를 진짜 꽉 채웠잖아요. 그랬죠. 거의 10종목 가까이 봤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쉬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보통은 2,400명까지 모였으면 네. 한 1,600-1,700명 그렇게 막 떨어지거든요. 맞았어요. 근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2,000명이에요. 그렇죠. 일어났다 바로 시작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신없게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2부에도 진짜 꽉꽉 채워서 종목 진단 보여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갈까요?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왜 여기 안 뜨시죠? 자, 깜짝 놀랐어요. 여기 뜨셨네. 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종목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왜? 갑자기. 아, 그러세요. 저 깜짝 놀랐네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왜 그렇게 네. 갑자기 돌발 행동을 부끄러움은 저희의 몫이 됩니까? 여러분. 자. 이 정도 텐션이면 3,000명 빨리 모이셔야 돼요.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컨디션 지금 서로 측정해봤는데 괜찮아요? 네. 3,000 갑니다. 자, 리스본. 백수왕님께서 이분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뵙죠. 예. 저희 다 기억해요. 자, 이 아까 전에 일부 때 잠깐 복선이 좀 있었었는데 네. 유가 요 관련해서 전쟁 연결돼서 따라간 그대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필이면 S 오일입니다. 아 기름이네요. 대표주자요 대표주. 그렇기 때문에 뭐 흥구석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쨌든간 네. 7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지금 오 좋습니다. 근데 7만 원에 매수하신 거면은 네. 이게 언제쯤 매수? 이거 요즘에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쌀 때 잘 사셔가지고 예. 저 바닥에서 7만 지금 6천 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이거 전쟁이나 다 좋아. 이거 언제까지 WTI가 갈까 이렇게 보는데 목표가를 장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8만 원 갔으면 하는데 안 되니까. 자 그러면 SOL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주 그 고점. 정수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정수리 탑법이 아니라 정수리 목표가입니다. 이렇게까지. 자, 전문가님, 정수리 목표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S-OIL이 이제 대표적으로 유가 상승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역발상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면 S-OIL이 지금 이쪽에서 거래도 엄청나게 많이 실렸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게 실적 추정치 내가 좀 전에 기사 좀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적 추정치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뛰는 유가에 SOIL 영업이익 6,500% 증가 전망해갖고 신한투자증권에서 그 레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주식이.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SOIL 같은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다만 여기도 보면 유가가 저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올라갔는데 최근에 왜 밀리지? 이게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가 저평가 밸류 명분으로 올라갔던 거고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전쟁 때문에 뭐 난리 난다 치고 하면서 했는데 막상 지금 뭐 전쟁 기사 나오고 하는데 유가가 왜 밀리지? 그렇죠? 예. 누차 얘기하지만 이란, 이스라엘 저걸 쇼로를 한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하는 사람들은 저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짜고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날것의 시황인 거예요. 내가 더 날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결론을 얘기해주면 이분이 만약에 배당도 좀 받으면서 이런 안정형 주식을 길게 보는 스타일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지금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가긴 넘어간 거고요. 나는
이런 배당 성향의 주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어주적인 성격의 주식보다 내 스타일 아시죠, 여러분? 이거 말고 좀 더 굵은 주식이 올 일이 없으니까 아까 내가 한미 반도체 진단해 준 거 여기서 부연 한번 해볼게요. 그 한미 반도체 분명히 아까 내가 14만 원 이거는 14만 원에 사는 거 아니라고 했을 때 또 그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놀리는 사람들 100% 나올 거니까 나중에 이거 꼭 얘기해야 돼요. 수익률은 안 보여. 수익률은 내가 지웠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올려놨는데 여기 이, 유창호하고 이건 진행자 뭐 다 알 거고 내 방송 내가 미스터 진단 할 때부터 내 방송 들은 분들 알겠고 다음 주에 내가 야간 강연 방송 하는 거 다 알겠지만은 나는 이 주식을 12,000원대부터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 주식을 그리고 몇 번을 추천하란 거냐면 이것도 업데이트가 2월 달까지밖에 안 한 거예요. 20번을 넘게 추천한 주식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67,900원에 450%짜리인데 이게 145,000원 하면은 1000%짜리예요. 이건 이 토마토가 전체가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 주식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횟수로 2년 전에 이거 만 원대부터 거품 물고 추천한 주식이고 어떤 표현을 쓴 거냐면 여기 나와요 그대로 이게 이토마토에서 종목 진단할 때 한미 반도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완탑 해가지고서 이거 조회수 4천밖에 안 되잖아 1년 전 영상이에요 요새 내가 영상 올라가면 조회수 몇만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때부터 관심 가졌으면은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았다 하면서 막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20번을 추천을 했던 주식이고 만원대부터 추천하는 주식이라는 것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14만원까지 왔는데 이걸 얼마를 먹겠다고 여기서 따라갑니까?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수십 번 추천한 거예요. 이건 수십 번. 얘는 더 많이 추천 들어가 있어요. 빈도수가. 이거는 32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32번. 보이시죠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는 근거입니다. 이거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주가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자, 다시 S5일. 그거에 비해서 S5일은 못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배당 성향이나 안정적 어떤 방어주적인 성격의 주식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기세로라면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8만 5천 원을 넘어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대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거든요. 근데 나라면 SOE를 9만 원에서 9만 5천 원대까지 들고 가기보다는 지금 2차 전지도 엄청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 이제 저점권에 온 주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내가 요새 보는 반도체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보는 핵심 반도체는 20개 이상이 다 저런 식으로 보통 5배, 10배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새롭게 올라갈 만한 신규 주식을 보고 있거든요. 이분한테 권해주고 싶은 거는 본인이 성장주나 2차 전지가 없다면 나라면 종목 교체를 권장해주고 싶고 본인이 그쪽도 있고 나는 이런 배당 성향 높고 방어주적인 성격의 주식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장기 투자하면 정수리 뽑을 수 있는 최대치 목표가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선택은 YOU. 질문하신 분이 하십시오. 끝. 네. 아, S5일 갖고 난 끝까지 승부를 네. 보시겠다. 아, 그러신 분들은 거의 뭐 그러겠다. 아, 그러겠다.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그냥 간다고 하니까 예. 한번 승부를 보시는 것도 괜찮고 또 전문가님의 이런 성향상 다른 장르의 종목도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남겨 주셨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 지금 2부에 딱 하나 했거든요. 1부 고점 바로 돌파했습니다. 아, 2,500명까지 와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고점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또 슈팅 한번 나올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주요 매물벽을 뚫어내는 순간 예. 또 올라가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예. 또 3,000명까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지금 3천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천. 3천이라는 숫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올라간댔는데 예. 거기에다가 저거 두 개 딱 가미해 주면 종목 가미해 주면 그렇죠. 날선 거 막 날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이 기세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KIM 킴님의 종목인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아, 사실 솔루스 첨단 소재 2021년 거의 6만원 가까이 갔던 종목인데 네. 오래 내려갔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쭉쭉 올라옵니다. 이분 매수 가격이 14,300원이고요. 15%입니다. 중장기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올라오니까 매수를 해놓으신 것 같고 현재는 18,000원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만원대 뚫어냈다가 다시 조금 밀려있는 구간인데 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중장기로 얼마나 또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솔루스 첨단 소재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박이면서 요새 좀 기사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슬슬 이 주식이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것도 증자가 들어온 주식이에요. 이거 만약에 증자 안 했으면 이거 3만 원대 정도 가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가격인데 이 주식이 좀 날카로운 주식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파도 기억나십니까? 이거 상장할 때 실적 뻥튀기 해갖고 여기서 핵폭탄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게 날것의 시황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파도 찾으면 나올 거예요. 날것의 시황으로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방송용으로 얘기하는 것 해가지고서 파도가 여기 찾으면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죠? 날것으로 이야기하느냐 뭐 방송용으로 얘기하느냐 뭐 극과 극이다라고 하면서 4월 5일 미스터 진단 이야기한 게 파도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인원 갖고는 좀 나도 좀 리스크 감수하기는 싫고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매수가가 14,300원이고 2만원 넘는데 왜 욕심을 내죠? 에, 절반 정도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주가가 밀리게 되면 땡큐 베리머치 익스큐스 미 헬로 아임 솔룩스 강성 주주 너 뭐니? 오케이. 이 주식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위기와 어떤 기술적인 특성상 앞자리가 바뀌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방송용으로는 주가가 다소간에 흔들릴 수는 있다. 왜 저점 매수를 잘해놓고 이런 주식이 거래를 터뜨리면서 2만 원을 넘어갔을 때 챙기지 않았냐라는 따끔한 질책과 주가가 다시 밀려도 다시 2만 원대로는 올라갈 수 있으니 밀린다고 당황하지 말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 고려도 되고 이거 이토마토 전체가 봐도 되고 방송용으로 정제된 말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목표가는 21,500원 이상 날것으로는 더 큰 목표가가 나올 수 있는 솔룩스 첨단 소재 예전에 2차전지과에 있으면서 이거 여기 이토마토 메인 PD 지금 아마 알 텐데 이거 댓글 지우느냐고 고생 많이 한 주식이 바로 솔룩스 첨단이잖아요.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이 숨어갖고 이거 다 어디 도망갔어 이거. 나중에 이거 유상증자 이거 50% 한 겁니다. 이거 감안하면 36,000원이고 얘가 만약에 25,000원을 가면 5만원이에요. 이거 초대박 난 겁니다. 끝!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살펴드렸습니다. 과거의 네. 히스토리까지 꺼내주시면서 아이야. 네, 상세하게 살펴드렸으니까 이 내용 꼭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내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죄송합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좋게 보는 주식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주식이 결국 좋은 주식일 때 어떤 이슈로 주가가 빠진다. 더 사버리면 되고 만약에 더 살 돈이 없다. 기다리면 되고 어차피 정수리에 쫓아 들어간 사람들 나락으로 다 그냥 나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은 기다리니까 있을 때마다 샀으면 지금 초대박으로 바뀐 거라는 거. 주식이 이런 거라는 거. 얘기 허겄습니다. 끝!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이 특정 한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여러분 진단 프로그램 보면서 이런 것들을 챙겨가셔야 돼요. 네. 특정 종목을 운용하는 묘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의 묘. 묘수, 네. 귀수, 신의 한수까지 진단 프로그램에서 남의 것을 통해서도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번에는요.
네. 오늘 종목 진단 진짜 굉장히 빨리 가네요. 숨도 쉴 틈이 없네요. 제 귀에 대고 누가 고막에 대고 막 빨빨 이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단비님께서 뉴로메카 올려주셨습니다. 로봇. 예. 예. 자, 뉴로메카를 3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어쨌든 지금 손실 구간이고 사신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다행스러운 거는 바닥을 탕 찍고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 요게 나 다시 좀 우선 1차적으로는 회복될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고점 수준까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4만 원 이상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뉴로메카 요래 찍고 올라오는 거 의미 있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산을 주로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 뉴로메카가 2024년에 내가 되게 기대하는 주식으로 정산 시 이야기했던 주식이고요. 반도체는 모든 주식이 내가 정산한 가격대에 거의 다 간 건데 뉴로메카는 로봇과잖아요. 지금 로봇과가 팔이 날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기술적 특징으로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날것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서 또 나와요. 내 말이 맞고 틀리는지 가보라고 하는 스타일인데 우리는 도망가거나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이것도 박스권이고요. 엄청난 거래 터지고 거래 급감하고 밑으로 죽였고 또 엄청난 거래 터지면서 주가 급등했다가 거래 급감하면서 다시 원위치 그다음에 또 거래를 되게 크게 실어놓고 주가 급등하면서 밀리고 거래 바닥 나오면서 원위치 이 어떤 특정 패턴 거래가 실렸다 감소하고 실리고 감소하고 실리고 감소하고 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조만간에 다시 거래가 실릴 때가 된 것은 틀림없다. 이게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3천 이상에 왔을 때 날것의 시황으로 들어갔다면 더 좋은 얘기가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것도 이따가 얘기는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분 3만 4천 원에 매수고 지금 3만 1,800원입니다. 이거 하나는 내가 내 이름 석자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3만 5천 원 위로 가서 수익을 못 내면 내가 1시간 동안 머리 박고 방송할게요. 대신 다음부터는 얘는 3만 4천 원에는 사는 주식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식은 원래 3만 8천 원대 쪽 위쪽에 있을 때 이 주식을 저점 매수해서 물렸어야 되는 거고요. 3만 5천 원을 깨고 내려가는 시점에서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해야지 되는 이게 이 주식의 기술적 매매의 정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3만 4천 원에 매수했어요.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많이 빠져서 아니면 이종보기가 좋게 얘기하는 로봇과라 샀을 거예요. 분명히. 그 선택 존중해. 내가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한 거 지금까지 빗나간 거 하나도 없죠. 지난주에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갔다고 이스트 소프트가 올라가면 이스트를 사야지 왜 한글이를 샀냐고 하면서 한글과 컴퓨터 2만 500원인가 얼마쯤에 산 사람 그 선택 존중해라고 했던 주식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근데 얘는 기술적으로 올라갈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뉴로메카는 기술적으로 3만 5천 원에서 3만 6,500원은 저항입니다. 이쪽 어딘가에서 추가 매수 오케이예요. 대신 3만 5천 원 위로 가서 수익 남은 한번 익절하고 날것의 시황을 참고하라. 이 뉴로메카 진단의 핵심, 이 주식을 수익을 못 낸다면 내가 머리 박고 방송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끝! 자신 있다! 그런 얘기십니다. 아니... 머리 박고 방송할 일이 없겠지만 네. 그 말씀 해주시니까 자꾸 머릿속에 그게 장면이 그려지니까 아이고 전문가님 네. 웹캠을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네. 말씀하시죠. 네, 이게 충청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이건 진행자가 네. 자신 있다라고 얘기 나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걸 내가 머리 박고 이 내 말이 안 맞으면 내 말이 틀리면 머리 박고 방송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자신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한번 거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비님은 어쨌든간 저항 지점
추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까지 말씀을 해드렸고 네. 자신 있다고까지 붙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수익 내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수익 내신 다음에 한번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2,700명까지 타치가 나왔다가 잠깐 숨 고르고 있거든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3,000명 고지 여러분 영차 영차 달려가 볼게요. 좋아요. 자 다음 종목 또 바로 붙여봅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네. 아 전화가 또 들어와 그렇죠. 있으니까 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신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거예요? 예, 한화고요. 아, 한화이글스. 네. 아. 지수 한화, 네. 29,600원에 30%입니다. 30%. 29,600원에 30%. 요거, 제 생각에는 그, 저 PBR 요즘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들어오신 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2주 된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아, 정부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 기대감도 컸고, 네. 하나가 특히 지주사 중에서도 잘 가고 있어서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총선이. 그렇죠. 아, 총선 예. 끝나고 나서 이 기대감이 좀 약화가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좀 떨어지고 시장도 밀리다 보니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걱정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속 걱정을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보유를 해도 괜찮은 종목인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아, 이제 또 저 PBR 요것도 나왔네요. 한화입니다. 아니, 한화 이글스는 저 보니까 오늘 경기도 이긴 것 같고 요즘에 뭐 팀 경기 매진 신기록 계속 막 올라오던데 한화 왜 이럽니까, 지주사? 그러니까요. 아유,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분 운은 좋으신 분인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좋게 보는 주식을 되게 좋게 보지 그렇지 않은 주식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화는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SOE라고 같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화 SOE 같은 주식 보세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평가 밸류 얘기가 나올 만도 하죠. 벌써 주가가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했듯이 얘는 그냥 10년, 15년 박스권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왜 29,600원이냐? 올라갈까 봐요. 누가 모르나? 정수리잖아요, 정수리. 고생하시고요. 내가 봤을 때는 수익을 내시고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주식이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하는 얘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2차 전지도 완전 날바닥이고, 로봇도 완전 초점 박살났지, 반도체도 올라간 거 다 밀렸지, 나 잡아 뭐라 하는 주식이 내가 선호하거나 성장주 섹터의 주식들이 금리 성장주 쪽은 금리 인하 지연이 안 좋은 건 아시죠? 그래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금리 인하 할 거야라고 말 한마디 나오면 또 팍 올라가거든요. 결론은 이분은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나는 저 가격에서 사라고 해도 내가 돈을 1억을 주고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요. 한화 같은 주식 29,600원에 못 삽니다. 이 기술을 저점 매수하는데 활용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걸 활용할 수 있냐면 거꾸로 보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토마토 시청자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어떤 주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뉴로메카 뒤집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로메카라는 주식을 우리가 이걸 뒤집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주식을 이런 데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전문꾼 정수리 수법을 정수리 타법을 못 고치는 분들은 내가 한 수 알려드리면 이런 게 날 것이에요. 차트를 뒤집어서 매매를 하세요. 그러면 절대 정수리에서 안 사고 거의 최저점에서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한화 기술적으로 최근에 실리는 거래량은 바닥 탈출하기 위해서 실리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와서 29,000원에서 31,000원대로 반등 시도가 나올 확률은 높다.
그치만 본전 언저리 근처예요. 본전 언저리 근처. 만약에 본인이 현금이 있고 성장주를 저점 매수할 만한 여력이 있다면 갖고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수가 언저리에서 팔려고 하면 성장주를 못 살 것이고 전문가님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가도 돼요. 다시는 정수리 타법 쓰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가다 보시면 3만 원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이건 내가 이름 석자 갖고 얘기해도 이 자신감은 맞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끝! 네, 소장님 지금 사자마자 고생을 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잃지 않고 나오는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아주 호쾌하게 네. 사랑을 또 외쳐 주셨습니다. 아, 이게 힘든 거예요. 남자들이 입에서 사랑합니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렇게 뭔가 묵직하고 젠틀하신 분이. 그렇죠. 아, 그만큼. 진단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도움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수익 많이 내십시오. 네. 자,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몇 명 와 있습니까? 2800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2800을 지금 좋아요. 재차 뚫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900, 3000까지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와 주시길 바라면서 종목진다 가볼까요? 지금 전망 가능합니까? 3천의 시간대. 이거 쉽지 않은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유창호 앵커. 일단 종목진다 하나 더 하고 오면 2,900은 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와니스님의 현대 모비스가 되겠습니다. 와, 자동차까지 가요, 오늘. 근데 가격대가 너무 실망스러운 가격대. 뭐죠? 27만원. 27만원이요? 그렇습니다. 너무 높다. 이거는 보신 것 같은데. 너무 정확히 고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정수리. 입니다. 예, 정수리. 정수리 실어... 중에서 진짜 끄트머리예요? 예, 우리 저기 전문가 싫어하시는 야호 하고 지금 소리 지고 계시는데 10% 비중? 예. 근데 마음으로 너무 높게 생각하시드니까 네. 중장기 어떨까요?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단기 안에 또 좀 27만 원 매수가 오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 심리예요, 심리.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최근에 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건 슈퍼컴퓨터 20조짜리도 못 하거든요, 이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최근에 산 건 아닐 거고, 이거 사서 한 2년 물렸을 거예요, 이거 100%. 아마 이분은 내가 이거 맞았으면 아마 또 깜짝 놀랄 걸,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는 27만원에 최근에 산다는 것은 20조짜리 슈퍼컴퓨터도 불가능합니다. 이왕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그냥 고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나는 죽어도 현대모비스에서 수익 내고 싶다. 이 추가 매수 기회예요. 그 추가 매수를 하면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이게 기술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도 25만 원권으로는 갈 수 있거든요, 여기. 그래야 수술이 되는 거예요. 27만 원의 매수 10%야. 자, 23만원 언저리까지 왔어? 여기서 10%를 더 사버려요? 25만원대에 가서 팔아? 본전 이상에서 파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 단기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단기 대응이 되는 거고, 추가 매수하기가 좀 거시기 하다, 곤란하다. 그러면은 이건 갖고 있으면 27만원 위로는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봤을 때는 좀 탄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죠?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수가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꼭 성장주 쪽 한번 관심 가지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가격대예요. 지금 가격대. 추가 매수하면 25만원, 25만 5천원은 더 쉽게 간다. 여기서만 팔면 징그러운 어떤 대응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요 얘기 해드릴게요. 좋은 주식이고 길게 보면 손해날 주식은 아니고 대신 이제 기대 수익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위치에서는 크지 않은 것도 있으니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자, 이게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단기 전략은 이종국 전문가님 믿고 가면은 이제 그 움직이실 거고 아니면 그냥 계속
쭉 그냥 가져가실 거라면 그것도 오케이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은 성장주라는 거. 네. 현대모비스 말고 아시겠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보세요. 제가 뭐 했어요? 2900도 바로 됐죠? 아, 잘 맞아요. 제가 그. 아, 잘 맞아요. 주식 차트를 전문가님 만큼 보지는 못하지만. 아, 예. 이 유튜브 동접자 지수는 나름대로 촉이 상당합니다. 아, 방송인 중에서 예.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신기하죠. 이제 종목 하나만 더 가면 3,000명 꽉 찰 것 같거든요. 3,000에 걸려있던 거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그러면 3,000명 채워질 것 같아요. 전문가님 좀 쉬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가요. 예, 그냥 네. 가요. 예.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예삐님의 종목입니다. 예삐. 자, 예삐님, 예삐님 예뻐지실 모양이에요. 어? 아모레퍼시픽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 매수 가격이 그런데 16만 2천 원. 예. 이건 2년 된 거 아니에요? 에이고. 15% 기다려도 될까요인데요. 근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고생 정말 많이 하다가 얼마 전부터 지금 한 달 만에 30% 올렸습니다. 야. 이거 갈까요? 자,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 지금 화장품주 분위기가 여기서 좋습니다. 이거 매수한 가격 16만 원대까지 과연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코스모가 뭐 코스맥스인지 아마 그것도 랭킹쇼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놓쳐 얘기지만 이번 안타까운 거는 저 당시에 그러니까 16만 2천 원에 이 주식을 살 때는 자신 있게 과감하게 또 정수리에서 샀으면서 근데 뭐 여기 흘러내렸을 때 2022년도에 샀으면 정수리는 아니었어요. 아 여기에서 지금 저기 그 뭐야 뭐죠 그쪽 그 매출 증가세 기사 많이 나오고 그럴 때 좀 사시지 좀 아쉬워요. 이건 이토마토 전체가 봐도 돼요. 아까도 내가 나는 성장주 이런 거 얘기 뭐 하지만은 내가 최근에 화장품주를 추천할까 나도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화장품주를 권유할 수 있어 보이는 주식은 딱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간 김에 끝까지 가시고 이게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이거 왜 두려워해요? 8만 원까지 봤는데 일반인들은 8만 원을 봐서 공포 심리 때문에 이걸 못 사는 거예요. 조종받을 때. 이렇게 뚫어버리면요. 밀리면 또 가요. 그러니까 이 8만 원의 공포 심리 본 거 갖고 쫄지 말고 밀으면 더 사버리세요. 이거 16만 원 안 넘어가면 내가 이 종목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라고 자신감을 좀. 그래서 가지고 그냥 가면 딱 매수가가 저항입니다. 이분도. 아까 그 현대모비스하고 같대요. 그냥 가만히 가면 딱 매수가 언저리에서 진짜 막 판단하기 힘들어질 수 있고요.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면 바로 수익으로 바뀌거든요. 이 정도면은 3,000명 공약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3,000명 넘어가면 아니 3,333은 좀 그렇고 3,133만 넘어가는 순간 날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왜냐면 내가 화장품을 추천하고 싶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네. 아모레퍼시픽을 다녀왔는데 아니 3천에서 3,100으로 좀 올라가나요 지금? 전문가 그냥 시원하게 3천 때려야지 너무 또 올리다 보면은 약간 약해 보여요. 자 일단은 네 3천. 오케이, 3천. 좋아요. 아, 이것도 내가 했어. 3천은 거의 다 왔습니다. 왔어요. 2980까지 왔는데요. 예. 아, 아모레퍼시픽 아주 예쁜 진단을 해 줬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아, 갈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땐 이 말하다가 바로 3천 아. 넘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어떡할까요? 3,000명을, 아, 비대님 진단 하나 더 갈까요? 네, 바로 다음 거 가겠습니다. 다음 거 가주세요, 앵커님. 자. 계람슬기님께서 뭐라고요? 계람슬기님께서 LG 엔솔 아, 최근에 실적 좀 오호. 그랬죠? 좀 그랬어요. 근데 42만 9천 원에 비중은 10% 손실도 많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이기 아, 때문에 거의 최저가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2차전지 분위기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고체 말고 LG 엔솔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 일단 3천으로 뚫었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3천 받고 LG 엔솔 부탁합니다. 그러면 3천 기념 얘기한다고 해야 되는 거.
내가 여러분들 하이닉스 지난번에 가온칩사고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이닉스는 이번에 반등 나올 때 18만 5천 원 위로 갔을 때 절반 정도 챙기시고 나머지 내가 보는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22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능성 있는 게 맞고요. 다만 그게 지금 가는 게 아니고요. 중장기입니다. 이따가 2부 다음 주 시장 전략서부터 이런 거 좀 봐가면서 어쨌든 좌우당간 하이닉스는 중기 목표를 주고 조종을 받는 거고 다시 모양 만들면서 20 넘어서 22만 5천 원까지가 다음 마디의 목표가가 하이닉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아까 10종목을 얘기를 한다고 한 게 아니고 한미 반도체 14만 원은 정수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말고 당장 10종목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뭐 동진세미콤 등 이쪽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점이 사실 나오긴 나왔거든요. 이거 다음 주에 올라갈 때는 따라가면 안 돼요. 뭐 동진세미콤 4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 그다음에 원익 IPS 3만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시간 없어서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동진세미콤 같은 위치에 있는 주식을 지금은 사는 거예요. 반도체를 사시더라도. 그리고 신규 쪽 종목들은 저 초성으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저쪽은 빼버리고 반도체는 해야 되는 거고 반도체는 무조건 포트에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저 정도 위치로 밀려 내려온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요. 또 올라가면 뭐 예를 들어서 동진이를 4만 2, 3천 원대 매수했다면 4만 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선 또 익절해야 되는 어떤 이런 기술적인 특징 좀 알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는 20만 원 가는 게 맞는 거죠. 아모레가 20만 원 안 가면 내가 이 종목이 아니다. 대신 아모레를 지금 현재가에서 사면 안 되고 좀 눌렸을 때 그리고 아모레가 20만 원 못 가도 한 번 앞에서 걸리는 자리는 17만 5천 원이에요. 17만 5천 원. 여기서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3,000명 공약 된 것 같고 LG 엔솔 바로 들어갈게요. LG 엔솔이 지금 보면 42만 9천 원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거 42만 9천 원이면 이분도 이쪽 어딘가에서 사신 거거든요. 지금 이거. 이쪽 어딘가에서. 이쪽 어딘가에서. 그리고 10%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럼 여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이 다시 매수기에 준다라고 보고요. 나는 당장 다음 주에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종합지수 선물 기준에 350을 깨게 되면 나는 추가 매수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럼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40만 원대 위로만 가도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LG엔솔은 단기 차트는 꺾였으나 중장기가 매수 기회가 맞고 지금 LG엔솔 같은 주식 위치에서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식 안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중장기 투자할 자격 없어요. 다만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시점이 지수의 위치로 얘기를 해주면 353 이하 쪽으로 왔을 때가 물린 사람들이 추가 매수하는 지점이고 올라갔을 때는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올라가봤자 요번 마디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 번은 다시 되밀릴 거거든요. 이런 박스권이에요. 결론 LG 에너지 42만 원대 매수한 10%. 그거 신경 안 쓰셔도 결국에 가서는 위로 올라가는데 LG 엔솔을 10%밖에 안 사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냐. 다음 주에 지수가 350 초반 언저리로 왔을 때 추가 매수하고 대로 가면 또 추가 매수한 것도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재미있는 투자도 할 수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 네. 자, 이게 추가 매수 조건을 공개해 주셨는데 이거 선물 말고요. 선물 350 초반이면 이제 코스피 지수나 이걸로 환산했었을 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 저기 할 때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여기 선물 주문 종합에 지수 환산 누르시면 되고 350 초반이면 종합 주가 지수 2600 이하. 2592, 2592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이네요. 지금 지수 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가 내려와야 되니까
2580에서 2570 수준 정도로 조정받았을 때 추가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2580 플러스 마이너스. 친절한 끝. 종복 씨가 네. 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항상 선물 얘기하시면 그렇죠. 아, 전문가님이나 뭐 많은 분들 알아들으시겠지만 저는 아직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코스피로 환산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000명 넘어서면서 여러분 반도체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힌트도 들어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랜만에 봤는데 네. 그 가격, 어우, 저 좀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가격까지 바로 날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 오늘 빨라요.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종목도 종목이지만 네. 요즘에 시장 상황 정말 들쭉날쭉해서 미치겠죠. 아. 이 시장 이야기에 지금부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 오른다는데. 아마 다음 주 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하실 거예요. 그렇죠. 급등, 급락 이러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바로 맡겨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알려주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10시 42분이네요. 미국장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시장 전략을 날 것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시장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절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수리 쓰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역외 환율이 지금 1376. 그러면 오늘 자리보다는 조금 밀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105.7달러 음봉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외환 변수, 외환 시장을 보더라도 장중에 나왔던 핵시설 타격이죠. 핵전쟁이 아니고 핵시설 타격에 대한 어떤 기사는 하루 이틀 지나면은 아마 수고로는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번 주 시장은 최근에 변동성이 가장 큰, 이게 좀 글씨가 좀 작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차 얘기하지만 말이 많으면 복잡하다는 얘기,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가 성격 때문에 그런 건데, 굳이 이 사람들한테 뭐 글씨가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지만 나는 또 성격이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이거 좀 키워서, 지금 시장은 사이클이 조정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지수가 353에서 348 부근으로 오는 게 정상인 시장이고요. 오늘 찍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 및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가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고, 지난주에 나스닥이 정수리권이라는 게 단점이라는 얘기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스닥이 내가 이야기한 시점에서 그때 18,000 얼마였었으니까 거의 1,000 이상 지수가 밀린 거예요. 이게 파생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 아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르시니까 넘어갈게요. 나스닥 기준에도 한 7% 이상. 그러니까 나스닥 웬만한 주식들 20% 이상 빠진 게 정상인 거거든요. 나스닥도. 어쨌든 그런 찰나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며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를 부추기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상충되는 거죠, 이거 유가 상승이. 근데 지금 유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지 않고 이제 단기적으로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는 또 떨어질 거란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급등으로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출회됐다. 여기서도 이게 날것의 신의 한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외국인 매도는 선물 매도입니다. 주식 매도가 아니에요. 물론 저자들이 선물 매도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며, 아, 이거 날 것이 여기서 들어가 버리네. 보세요, 여러분. 저자들이 매도를 해서 지금 보다시피 프로그램 매도가 막 쏟아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 일부에 국한된 주식을 십몇조를 산 거예요. 그들이 들빠지면 다른 종목이 많이 빠지는 건 외국인들 입장에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저렇게 움직이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할 경우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아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일종의 헷지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란 문제 불거지고 금리 인하 우려 늦어지고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도 매도 쳐야 그쪽에서 나오는 손실을 복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도를 치는데 저들이 매도를 치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 200의 주식이 다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뭐 저들이 헷지를 하든 뭘 하든 저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도가 강하게 출회가 돼서 밀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가뜩이나 미국 경제 양호해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럽은 이제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달러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강세가 나오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금리 인하 지연이 우리나라는 더 약세를 부추기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락을 하는 요인이 명확할 때는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아 이거 금리 인상 금리 인하도 하는 거고 아 이거 괜찮다고 했는데 파엘도 금리 세 번 인하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게 하면서 막 우리가 빠지는 이유를 모를 때는 위험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빠지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작년 10월 달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 4분기 기억나시죠? 여기 지금 이토마토 PD가 그때 그 당시에 신의 한수 PD였었는데 여기 기억나십니까? 이 시장도 이겨낸 시장이고 이 시장에서도 이종복이는 빗나가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근데 여기는 이걸 뚫고 올라갔죠? 외국인들 주식 18조 샀죠? 저들이 선물 매도하는 것은 헷지 차원이죠? 적중률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지금 구간의 이종복 전략은 이때보다도 적중률은 월등히 높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체감은 안 좋겠죠. 왜냐하면 정수리를 썼으니까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요인이 너무나 명확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급등한 건 부담이에요. 이게 부담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밀리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나스닥 시장이 밀릴 수 있는 국내장이 밀릴 수 있는 지지만 잡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거 이상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불확실한 이 요인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시장이든 종목이든 어느 정도 하락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스닥이 추세가 나스닥의 기술적 추세가 너무 고점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시간 지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가 및 원자재 등 이거 물가 다시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지정학적 이슈에 긍정적인 기사 나오면 돼요. 내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그 미사일 갖고 이거 하는 거 미국과의 어떤 연관성,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연관성 막 이런 게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 연관성 막 이런 게 있는 거라는 거죠. 상호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맥락만 정확히 파악하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고 오히려 이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내가 얘기하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주장이고요. 시간이 저렇게 됐으니까 보세요. 나스닥은 17,500에서 17,250 부근이 기술적 지지선이고 추가적으로 언더슈팅이 걸릴 경우에 17,000에서 16,750이거든요. 이거 한 번만 밀리면 되는 거고요. 국내 시장은 선물 353에서 348이 지지거든요. 한 번 더 밀려봤자 343에서 341인데 이것은 밀렸을 경우고 나는 여기가 쉽게 안 깨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주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수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종합으로 얘기해 주면 이게 베이시스에 따라 동시효과가 나왔을 때는 안 맞습니다. 잘. 왜냐면 올리고 밀고 하면서 약간의 오차는 있는데
계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략적으로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가적으로 밀려봤자 종합 2,750 부근이라는 거예요. 2,750. 그 지금 아니 2,550. 지금 2,590이잖아요. 기술적으로 종합은 20포인트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매치가 오늘 변동성이 어거지로 생기면서 베이시스가 지금 보면 코스피가 352에 있고 선물이 354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맞는데 어쨌든 좌우당간 그냥 차트로 얘기할게요. 차트로 거래소 지수 종합으로 2550선이 맞아요. 2550에서 2520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 여기입니다. 여기. 빠져봤자 여긴 거예요. 여기. 여기. 대신 종합이 이쪽으로 밀렸을 때 던지는 거 아니고 지금도 저점 매수가 맞거든요. 대신 여러분 종합이 2650을 넘어서 2700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요쪽으로 갈 때는 종합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비중 줄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종합 지수 기준으로 2650에서 2700 부근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 높은 거고, 다음 주에 설령 오늘 미국 시장이 또 헷가닥 해갖고 흔들려봤자, 종합으로 얘기하면 2550 부근에서 2520 부근이 여기는 언더슈팅, 여기는 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지점.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얘기한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시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안 밀리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안 밀리고 올라가게 되면 2650은 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면 2670에서 2700 언저리가 기술적으로 살짝 여기가 현금을 챙길까 날 것으로 고민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쯤 언저리 간 다음에 다시 좀 밀릴 겁니다.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5월 FOMC 하면서 다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5월 중말순, 5월 말에서 6월 달로 가면서 이제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여기까지는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런 시나리오, 요런 정도의 전략만 있으면 충분한 거라는 거예요. 간단한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서 결론! 선물 기준에 추가 변동성 나와봤자 요 정도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추가 조정 나올 경우에는 신의 한 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수는 이미 지난 수요일 날 얘기 들어간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거의 하락이 완료됐고요. 대신 추세적으로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박스권 대응이라는 말 참고하시고, 나스닥 기준에, 이제 나스닥으로 얘기해주면, 나스닥으로 얘기를 해주면 17,750에서 18,000 언저리가 되는 겁니다. 나스닥 기준에 나스닥 시장이 18,000 플러스 마이너스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365에서 368쪽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들이 저 정도 지수 때면 우리나라는 365에서 380이니까 2,680에서 2,700이 맞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2,680에서 2,700으로 반등은 보장되어 있다. 나 의견입니다.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 지수대로 왔을 때 거기서 이제 다시 현금을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하루 이틀 새 변동성 아까 얘기한 거 좀 잘 참고하시고요. 섹터 점검은 시간 관계상 못하겠고 다음 주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의 종합 의견을 이야기해 드리면, 기술적으로 밀릴 수 있는 위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그 가속도가 붙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으나 기술적으로 밀릴 수 있는 수준 정도밖에 안 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조만간에 반등이 나오는 건 거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 다만 그 반등이 나올 때 지수로 얘기하면 2680에서 2700 언저리예요. 그 정도로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다시 점검하는 어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셔라.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이란이고 이스라엘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네. 시장 전략 말씀 드렸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정모 전무님 탈진하셨어요. 아, 전무님 한 시간 더 할까요? 가요? 아,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예. 아, 표정을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더 하고 싶지만. 그렇죠. 네. 자, 전무관님. 이상한 말 하고 있어. 너무나 고생하셨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잠깐 뭐 해볼까요? 좋습니다. 내일. 이종복 TV로 들어가시면 그렇죠.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면서 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죠. 자, 어쨌든 한파도 넘었습니다. 잘 좀 버티셨고 주말 잘 쉬신 다음에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